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스마트 주식 해결사 이데일리 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반가워요. 와, 팀장님 요즘 시장 분위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코스피는 박스권 상단까지 왔고 코스닥은 상단을 뚫어버렸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시원하게 코스닥은 뚫어버렸는데 코스피도 얼른 3200선 돌파를 시원하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네.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정말로 실적 장세가 찾아왔는데 네네.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실적이 사실 잘 나온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이제 전망치 대비 잘 나왔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의 실적 발표가 앞다퉈, 그러니까 앞둘수록 이제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계속 조정해요. 근데 이 전망치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 추정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 시간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는요,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활짝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화상담 번호는 023772-0291번, 문자상담은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어제 6시에 유튜브로 신청해 주신 분들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저희 오현진 팀장님께서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10분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그런 전망치를 보더라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좀 보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강의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공부하셔야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제 강의 동영상 제공해드리고 있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네, 교육영상 원해요. 공부하고 싶어요. 영상 신청해요. 이렇게 이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방송 말미에 네, 세 분 추첨해서 교육 동영상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샵 3772 문자로 강의 많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한 분을 더 늘려서 세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이 빠르게 신청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시고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일주일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종목 상담을 읽고 출발! 네, 오늘 양시장은 상당한 강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이제 덜 강했고 코스닥이 강했죠.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를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뭐 소비 지표 아니면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기업 뭐 실적 발표 상당히 좋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그룹 모두 다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실적 기대치가 높은데 그 높은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 되는 종목은 좀 꾸준하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출 지표는 6개월 연속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월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한번 보면 전년비 25% 정도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GDP, 국내 총생산 의존도가 높아요. 근데 수출 지표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총 상위주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형 수출주의 랠리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자동차주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 업체들 좋은 흐름을 다음 주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수출 지표가 연속적으로 개선된다면 대형 수출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주식 예탁금과 거래 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 주식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돈이죠. 이제 60조 원 초반대예요. 절대 수치로 보면 이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70조 원 중반대까지 올라간 것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주식 예탁금이 뭐 50조 원대로 더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유동성이 이제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식 예탁금 추이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 대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이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런 부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시장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낼 때는 거래 대금이 같이 동반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강한 랠리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수는 올라가지만 거래 대금은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거래 대금이 회복되는지, 그러니까 주식 예탁금 추이와 거래 대금 회복 추이 이 두 가지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강했던 섹터를 한번 볼 건데 물론 제약주가 가장 강하기는 했어요. 근데 하나 더 눈에 띄는 섹터가 있었는데 바로 해운주입니다. 해운주가 올해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또 글로벌 무역량이 좀 회복이 되면서 상선,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벌크선 이런 수주가 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해운주를 밀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내 해운주 중에서 대표주는 HMM입니다. 한동안 이제 랠리를 보이다가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컨테이너 운임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HMM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흑자 전환 이후에 좀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은 적자 기업이 흑자로 바뀌었다가 흑자가 커지는 이런 시점에 주가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HMM이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 일단 21평선 위로 주가가 올려 세워졌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3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3월 말에 있었던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한 3만 4천 원 정도까지만 노려보는 게 적정가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한 종목 더 보면 펜오션입니다. 그래서 해운의 역시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6.2%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뭐 배당을 지급하는 등의 주주 환원 정책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대비해서 기업 체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펀더멘털 문제가 항상 불거졌던 게 펜오션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게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펜오션도 HMM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한 6,800원까지는 열려 있는데 이 고점을 시원하게 뚫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예전만은 못하고요.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고점 돌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고점까지만 노리는 전략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장과 섹터, 종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그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래서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방에서는 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자료들 꾸준하게 올려드리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금요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참여 방법 안내가 필요하겠죠? 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 다들 주말 상쾌하게 보내실 준비 되셨나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주 팀장님께서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묵은 고민들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종목상담 119에서 언제나 금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전략가 오현진 팀장님과 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고민은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먼저 전화상담 번호는 02-3772-0291번이고요. 문자상담 번호는 우물정자 3772번,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종목 고민 올려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열려있는 만큼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 상담하고 끝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푸짐한 선물 오늘도 팡팡 드릴 예정이니까요. 주말을 앞두고 푸짐한 선물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종목 상담 119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신 다음에 또 양손 두둑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 좀 주식을 하고 싶은데 차트 보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기본적인 방법도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를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인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라고 한 분 아니고요. 두 분 아니고 무려 세 분을 추첨해서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현진 팀장님의 정말 농축된 노하우가 담겨져 있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빨리 실천할수록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때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가 들어가 있어야지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요. 1시간 빠른 6시부터 방송이 시작이 되고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해결하러 떠나볼게요.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신 분들 인사부터 나누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사를 올려주신 분이 뽀리 오모디 님이네요. 네, 뽀리 엄마라는 뜻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출첵합니다. 다들 불금 시작. 제가 매주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인사를 올려주신 시간이 계속 빨라지시는 것 같아요. 6시 전에 방송 전에 올려주시니까 약간 좀 반칙같이 빨리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제시카 님도 57분에 인사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들 하셨어요. 네, 제시카 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는 푹 쉬시길 바랍니다. 이재익 님, 네, 자주 와주시는 분이죠. 어서 오시고요. 네, 차은영 님, 6시 땡 하고 네, 정직하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도연 님, 네, 현대건설 기계가 좀 걱정되시나 봐요. 고민되는 종목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샵 3772, 전화는 02-3772-0291로 종목 상담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문님, 네, 은영님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몸만나인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문자로 들어온 내용들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자를 한번 볼 건데 7739님 네, 밑도 끝도 없이 부자 되고 싶어요. 느낌표 3개 네, 보내주셨습니다. 요 말은 그 제 교육 영상을 보내달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교육 영상 많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제 이름을 이제 오현지라고 6088님
꼭 이렇게 오타가 한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네, 제 이름은 오현진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네,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셔야지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름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고 방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이름 그리고 교육영상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영상 신청해 주시면 되니까요. 각각 기호에 맞게 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 시간인 것 같아서요.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강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 네. 좀 되시나요? 네, 너무 잘 도움돼요. 아, 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MS에도야 7,500원이고 10%예요. 네, 7,500원이면 분명히 급등할 때 따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이게 제가 한번 상한가 한번 이익을 보고 네네. 신고가 그거 되길래 다시 들어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신고가를 따라가는 전략은 이제 단타로 보신 거잖아요. 예. 근데 단타로 보실 때는 반드시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됩니다. 아, 예. 네, 이게 처음에 한 3~4% 마이너스일 때는 손절할 수 있어요, 아프지만. 근데 이게 네. 마이너스가 한 10% 막 그 이상 넘어가면 손절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만약에 따라가는 매매를 하실 때는 따라가는 매매 자체를 하는 건 좋지만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걸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CMS 에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교육 관련주라서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셨어요? 두 개 다요. 차트도 보고 또. 아, 네. 그 테마도 있고 해서요. 아, 네. 그래서 온라인 교육 관련주로 분류가 되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600명, 700명 늘어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간 부분,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그 메타버스 업체인 유니티와 글로벌 교육 플랫폼 제휴를 체결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요즘에 많이 들으셨죠? 네. 네. 앞으로도 이 테마는 쉽게 죽을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 내내 좀 회자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가상과 이제 현실의 그 결합업입니다.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뭐 아바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가상 세계에서 나를 표현하는 이런 수단으로 표출되는 것이 메타버스인데 이 메타버스 시장이 한 2025년까지 300조 원 이상일 거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CMS 에듀가 이 메타버스 특히 교육 메타버스 부분의 테마주로 엮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빠졌지만 다시 한번 반등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중 그래도 10%시니까 너무 많지는 않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을 네. 노려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기술적인 분석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은 그 단타를 하기 좋은 종목이기도 한데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는 빨리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급등이 나올 때 윗꼬리를 주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가 오면은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제가 목표가를 일단 7,500원을 잡았습니다. 매수가죠? 네. 네. 그래서 매수가 정도에서는 탈출 기회를 한두 번 정도는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시다가 주가가 한 7,000원 넘어갈 때는 7,500원의 매도를 그냥 걸어두세요. 예. 네, 이렇게 급등했다가 밀렸다가 급등했다 밀렸다는 종목은 실시간으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시기가 힘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걸어두시는 게 제일 속 편하거든요. 예. 7,500원에 걸어두시면 아마 언젠가는 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예. 올라가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빠져나오시는 거에 일단 만족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니까 요거는 목표가 네. 7,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기술적으로 6,200원 잡았는데요. 네, 웬만해서는 요 부분 이탈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직은 수급이 빠져나간 흐름은 아니니까 7,000원 이상 될 때 그때부터 매일매일 7,500원에 매도를 걸어두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손실폭은 크시지만 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상담 되셨으니까 또 선물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선물 은별 씨께 부탁드릴게요. 은별 씨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은별 씨. 아니 목소리 왜
이렇게 밝으세요, 갑자기? 빵빵빵빵, 은메씨. 아유, 이렇게 밝으신 분이셨다니. 아니, 급등하셨을 때 너무 빠르게 밑꼬리 달고 내려와가지고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네. 탈출 꼭 잘하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렇게 밝으신 분이면 수익이 나오셨을 때 더욱더 밝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시청자님 항상 행복한 기운 가득하시라고 제가 한번 좋은 선물 뽑아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웃자 하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웃자! 웃자! 야,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선물이 나오실까요? 아, 저를 이렇게 반겨주셔서 저도 좋은 선물 드리고 싶어요. 커피 한 잔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이렇게 커피 한 잔에도 행복해하신 분이라니 제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커피 좋아해요. 아, 다행입니다. 저희 시청자님도 앞으로도 계속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고요. 우선 이 종목 잘 탈출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저희 종목 상담 밀리고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아주 좋은 기운이 가득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선물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혼자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이 시간 동안 좀 풀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을 혼자서 앓고 있는 것보다 같이 함께할 때 더욱더 해결하기 수월하신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시는 방법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 열려 있고요. 유튜브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상담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상담 끝나고 나면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푸짐하게 챙겨드릴게요. 오현진 팀장님, 이러한 전략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비법을 조금이나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신 분들 저희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잘생겼습니다. 좋고요. 저희 방송 칭찬도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종목 고민들 해결하러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목소리가 명랑하신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봤고요. 유튜브에 이제 마저 인사 나눌게요. 그 실버무님 제가 아까 인사를 드렸는데 그 오현지라는 오타가 있었다고 아까 문자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어쩐지 오렌지 하다가 발음이 센 듯 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오타가 있더라고요. 네, 제 이름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네, 꼭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어걸님 네, 어서 오시고요. 강찬이님 네. 졸라 고독하구만님, 고독하세요? 네, 고독하시면 안 되죠? 네, 이 시간 동안만은 고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새싹님도 네, 붉은 기둥 보셨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근데 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코스닥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 제약바이오주 쏠림이 진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이랑 상승 종목 수가 별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종목이 소외됐거나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아마 다음 주에는 이런 소외가 풀릴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문자로 보니까 7046님 이렇게 우는 표시라면서 교육 영상 받고 싶어요. 네, 이렇게 간절하게 좀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5231님 죽어가는 제 계좌를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요즘에 계좌가 죽어가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살려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로 영상 신청 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분 기다리시겠죠?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신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8,150원 25% 가지고 있는데 네네. 제가 잘못 들어가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사서 네. 단가를 낮춰야 되나 지금 이렇게 고민 중이거든요. 아, 지금 진입하신 지가 이제 며칠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상한가쯤 다음에 들어가셨네요. 네.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고점 따라잡기 매매를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긴 합니다. 다만 아, 네. 네, 손절가를 잡는다는 가정 하에서 괜찮은 전략인 거거든요. 예, 그 며칠 안 되는데 그냥 쭉쭉 빠져가지고 이걸 그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네.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이제 적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걸 한 번에 네. 들어가신 건가요? 아, 조금씩 제가 네.
더 단가를 더 낮춘 거예요, 사실은. 아, 빠질 때 사고 네. 빠질 때 사고 그랬는데 계속 빠져서 이제는 살 수가 없어서 팀장님한테 이제 상담을 드리려고. 아,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그 네. 들어가실 때 그러면 차트만 보고 들어가신 거죠? 차트에 조금 봤는데 잘 몰라요. 모르고 아, 이게 뭐 전자결제 종목이라 그러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게 그 인물 약간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래서 했는데 아 제가 실수했어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진단을 한번 해볼 텐데 그나마 네. 다행인 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빠졌지만은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은 것을 봤을 때는 재반등의 기회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대신 아, 이제 네네. 재반등의 기회가 한 번일지 두 번일지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재반등의 기회가 있을 때는 꼭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중요해요. 네. 네. 전자결제와 이제 O2O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그 금융 플랫폼 머니트리라는 걸 영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모멘텀이 됐냐면 그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중국 업체와 협업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니트리에서 이 제로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결제 관련된 모멘텀으로 엮이면서 그때 한번 수급이 들어왔고 이제 급등 이후에 횡보하다가 지금 약간 무너진 그런 모습인데 요즘 들어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는 게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요 신규 사업이 또 메타버스와 연결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실체를 잡을 수는 없지만 아까 앞서 네. 설명드렸듯이 메타버스로 엮인 종목군들이 한 번에 죽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도 저가 매수가 한 번 정도는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20일 이평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반등이 일단 나온다면 빠르게 매수가 회복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다음 주에 반등 없이 한 번 더 밀리면 일단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를 일단 8,300원까지 잡았어요. 네. 네, 그럼 매수가 약간 이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매물대이기 때문에 1차적인 반등 보여줬을 때는 일단 빠져나오시는 네.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손절가는 7,100원을 잡았습니다. 네. 이게 7,100원을 이탈을 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7,1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도를 하셨다가 밑에서 다시 사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8,300원 목표가, 손절가 7,100원 정해드리니까 일단은 네. 기술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네. 어려울 것 같으니까 보유 네. 비중만 잘 빠져나온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추가 매수는 네.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 많이... 되려면 다음 주에 양봉 한두 개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음봉 마감했잖아요. 이렇게 음봉 추세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반등을 보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하신다고 하더라도 양봉 마감일 때 그때 고려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팀장님 양봉이 하나하고 두 개 나왔을 때 들어가면 되나요? 네. 네, 일단은 그 정도라고 보고요. 근데 그 네. 양봉이 나오는 게 7,000원을 깬 네.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안 돼요. 7,000원 초반대를 아. 지키면서 나올 때는 추매를 한번 해보세요. 아, 네. 네, 그만큼 7,000원이 중요하다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가격이라는 네. 것을.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답답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지금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모멘텀은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네. 그 손실 없이 빠져나오기를 기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분께도 역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은별 씨 안녕하세요. 네, 전화 초반에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하시다가 아, 네. 좀 다행입니다. 아, 팀장님이 너무 잘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대로만 따라가면 네. 될 것 같아요. 고민 네. 많았거든요, 사실은. 참고 잘 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네. 제가 시청자님 이제 걱정도 좀 덜으셨겠다.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시청자님께서 어떠한 게 좋을까요? 그러면 걱정 끝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네. 힘차게 걱정, 외쳐주셔야 돼요. 걱정 끝! 걱정 끝! 조금 작게 외쳐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 나올지 햄버거 세트에 당첨되셨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더
저희 햄버거 네. 세트 문자로 발송이 되는데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네, 대응 잘하셔서 수익으로 잘 나오세요. 이렇게 상담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전화나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보내주시면요. 1대1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3772-0291번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유튜브 상담 역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활용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상담 진행하고 나면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아메리카노 햄버거 세트 다음은 뭘까요? 푸짐한 선물을 마구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만 신청할 수 있는 아주 아주 특별한 선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비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 강의인데요. 저희가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그러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어떠한 고민들 갖고 있을까요? 팀장님과 함께 고민 상담 진행해 볼게요.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이제 다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급등주를 따라가는 전략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타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3에서 5%의 짧은 손절가를 잡고 달리는 말에 타시는 전략은 괜찮아요. 하지만 손절에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런 전략은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상담 안 되신 분들은 네, 노란톡에서 추가로 도움 드립니다. 노란톡 하단에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로 오현진 제 이름 보내주시면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시청자분 만나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4,100원에 30%입니다. 4,100원 한 번에 들어가셨나요? 예. 요게 이제 흔히 매매한 종목은 아닌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증권 방송 보다가 네. 요즘에 비트코인 관련돼 있다고 해서 네. 조금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약주로 요즘에 약간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 목재펠릿이나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항암제 예. 개발업체인 하임바이오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제약바이오주로 약간 성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빗썸 코리아의 지분을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비덴트의 지분을 또 인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관련주인데 이게 2차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원래는 그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은 뭐 비썸에 대한 뭐 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보유한 종목, 그 종목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로 뽑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간접 관련주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뭐 비덴트나 우리기술 투자 이렇게 직접적인 지분 연관성이 있는 종목은 급등할 수 있지만 한 단계를 거쳐서 관련이 있는 종목은 약간 흐름이 약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이 종목을 사셨다면 차라리 비트코인 관련된 대장격의 종목을 사시는 게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나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매수가가 4,100원이시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매수가 위에서는 빠져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장대 양봉이 이제 몇 개가 떴어요. 근데 하락할 예. 때 그 분산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오는 시기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는 일단 4,300원을 잡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4,300원이 전고점 구간이니까 요 부분을 이제 강하게 돌파한다면 뭐 5,000원당까지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제시해드리기는 4,300원이 좀 적절해요. 그리고 비중이 적으신 편은 아니시기 때문에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 기다리셨다가 다음 장대 양봉 때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 역시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간접 관련주라서 모멘텀이 약간 약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4,300원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요 정도, 네, 약수익 정도에서 나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매수가가 높진 않으셨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없이 상담 드렸고요. 네, 잘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시 선물 드려야겠죠? 은별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요. 한번 힘차게 돌려볼게요, 시청자님.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님께서 비트코인 때문에 종목을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꼭 수익으로 잘 나오시길 바라면서 돌림판 선물도 아메리카노 한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아메리카노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고요.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행복하세요. 우리 시청자님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169 시간이 정말 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고민들 저희가 계속해서 해결해드립니다. 전화 상담 023772-0291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돌림판 계속해서 팡팡 돌리도록 할게요. 오현진 팀장님의 비법이 담긴 USB 동영상 강의 원하시는 분들 저희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십시오.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를 저희가 세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계속해서 팀장님과 함께 고민 해결하러 가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이번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상담도 시원하게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 볼게요. 0207님, 세원 6,840원 5% 손실이 조금 크신 상황인데 그래도 비중은 조금 작습니다. 제 강의 보면서도 많은 도움 받고 있다고 하시네요.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추가 매수할지 손절할지 투자 전략 부탁드려요. 네, 추가 매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세원 같은 경우는 많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뭐 M&A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전기차로 엮인 부분도 있고 약간의 인물 테마주 엮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매도하기는 늦었어요. 지금 다양한 이평선이 하단에 있죠. 5천원 중단에서는 웬만해서는 지지를 보일 것 같으니까 추매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추매가 가능하신 가격은 6천원 이상입니다. 6천원 이상, 네, 6천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올 때 추매를 한번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빠져나오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추매를 하신 다음에는 제가 목표가 6,6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그러면 단가가 많이 낮아져서 약수익권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직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 6천원을 돌파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네, 추매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기다리셨다가 6천원 위로 종가가 마감할 때, 네, 종가가 마감해야 돼요. 종가가 마감할 때 5% 정도 더 타셨다가 6,6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역시도 약간 테마가 강한 종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매수하실 때 처음부터 손절가를 잡고 매매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요 말씀 드릴게요. 6,000원 이상에서 네, 추매 전략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유튜브 상담 볼게요. 바라보기님, 네, SK바이오팜이고요. 매수가가 13만 원, 30%.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13만 원.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2주 정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네, 살아나고 있고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시다면 웬만해서는 물론 종목에 따라 다르지만 웬만해서는 매도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SK바이오팜 뭐 블록딜도 있었고 상장 당시 고평가 부담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많이 시달렸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 네, 많이 극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3만 원이면 이제 개파락을 했던 그 가격입니다. 비중을 보니까 잘하면 추매도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더는 추매하지 마시고요. 보유 물량만 가져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3만 원까지 회복은 될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3개월, 6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도 좀 걸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일단은 보유하시고 네, 묻어주세요. 어차피 지금은 매도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더 이어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SK바이오팜도 좀 더 올라올 것 같아요. 바닥은 잘 다진 것 같으니까 한 연말까지 네, 보유하시면서 13만 원에 탈출하는 전략으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많으시니까 네, 비중은 더 타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묻어주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문자와 유튜브 한 분씩 상담 드렸고요. 네, 이분들께도 또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선물 나오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은별 씨, 돌려주세요.
네, 오늘 문자 유튜브 각 한 분씩 당첨이 되셨는데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좋은 선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0207번님 세원의 상담 받으셨는데요. 6,000원 이상에서 추가 매수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세요.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아무래도 손실률이 크다 보면 비중이 작더라도 마음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양념치킨으로 시청자님의 그러한 우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기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문자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 선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그럼 이번에는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습니다. 바라보기님이시고요. SK바이오팜 상담을 받으셨는데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곧 바이오의 강세장이 온다고 하니까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극복! 이게 오랫동안 기다리신 만큼 기다림의 극복을 잘 하시길 바라면서 쪽 주가가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당첨되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성현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가격 전략, 전문가 유료 상품 잘 활용하셔서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시청자님의 유튜브 닉네임,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까지 보내주세요. 사실 이 부분 좀 중간인데 저희가 저희 방송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라고 전문가의 유료 상품으로 선택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오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요. 장중에 매매를 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 담겨있는 오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세 분을 추첨을 통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핸드폰 켜신 다음에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오현진 팀장님의 성함과 함께 응원의 문구를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당첨자 발표해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오늘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은 일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서용원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7시부터 8시까지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참여 방법 알려드렸죠? 제가 말씀드린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럼 오현진 팀장님과 함께 내일 장에 대한 전략, 다음 주 장이군요. 네, 다음 주 장에 대한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다음 주 전략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참 짧죠. 하지만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그 QR코드에 네,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네, 입장하실 수 있고요. 장중에 많은 도움 드릴 겁니다. 그리고 QR코드에 입장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정확하게 보내주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바로 답장 드립니다.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은별 씨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을 잘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략을 잘 짜기 전에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3월 19일 날 제시해드린 종목 농심 요게 최고가 기준 수익률 6.1% 정도인데 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좀 편안하게 보실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식료주가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저점에서 이제 주가가 좀 들어올려지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최근에 바닥을 한 템포 좀 높여놨습니다.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을 다시 확대하고 있어요. 삼양식품이나 뭐 오뚜기에 좀 점유율이 밀렸는데 최근에는 베스트셀링 제품 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오뚜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다시 우뚝 섰다 보시면 되겠고 음식료주 내에서 상대적인 가격 매력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워낙에 많이 떨어졌어요. 워낙에 많이 떨어져서 상승장에서 완전히 소외됐죠. 완전히 소외됐다가 최근에 그 소외가 조금씩 풀립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도 진정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한 30만 원 이상까지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에 나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관심주를 공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게임주를 준비했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를 뭐 자주 드리는데 요즘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미디어주, 플랫폼주, 게임주 상당히 흐름이 좋죠. 그런 관점에서 저평가된 게임주 하나 가지고 왔고요.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고요. 다수의 신작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 게임주는 기본적으로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있어야지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 상반기에 다양한 신작 게임을 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네, 우상향이 꾸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 중에서 실적 안 나오는 종목 많아요. 하지만 네오위즈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네, 꾸준하게 우상향입니다. 정배열을 만들고 있죠. 다음 주에 200일 이평선까지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24,500원으로 제가 잡았고요. 목표가는 28,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여유 있게 잡았으니까 네오위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뷰와 관심주까지 체크를 했고 이제 전략인데 다음 주에 이제 그 코스피가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래 대금이 회복되는지 그리고 예탁금이 회복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 게임과 엔터주 내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게임과 엔터주 내에서 못 간 종목이 뭐가 있는지 시간 되실 때 차트를 계속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차트를 많이 돌려볼수록 종목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이 또 모든 매매의 기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게임주, 엔터주, 순환매 기대되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꾸준히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주가 참 요즘에 강해요. 오늘도 굉장히 강했죠. 다음 주에도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바닥에서 이제 막 고개 드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케가 일단 진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주 행사들이 많아요. 이런 풍부한 행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못 오른 종목들 찾으시는 것도 네,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여기까지 마감이 됐고요. 이 방송에 상담 못했다,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저를 만나러 오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영어로 된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링크 입장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네,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현진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릴 테니까요. 답장 받으시면 누르시고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이슈들, 종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 내용들 제가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서 수익 많이 보실 분들 노란토 입장하셔서 많이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말 좀 편히 보내시고요. 다음 주 모든 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좀 힘차게 응원 드릴 테니까 주말엔 푹 쉬시고 충전하셔서 다음 주 성공 투자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또 마무리는 은별 씨께 부탁드려야겠죠.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금요일에 남은 우현진 팀장님과 함께한 종목 상담 119 1부 어떠셨나요? 주말에 편히 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걸음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현진 팀장님의 동영상 강의 오늘도 세 분을 추첨해서 드린다고 했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당첨이 되셨을까요? 두구두구두구! 오늘 세 분 당첨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뒷자리도 꼭 확인하신 다음에 내 번호가 맞다면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 꼭 주식으로 부자 되길 바랄게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 7시에 저희가 또 올 예정입니다. 차용호 전문가님께서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채널 돌리지 마시고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